기니 두 오라버니는 공궁하여 스스로 보전하지 못하였으나 다심으로 관여한 적이 없었다. 내가 조정의 관작은 진실로 부당하게 남수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남는 녹봉으로 저 배고픔과 추위를 구원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빈이 걱정하는 모양으로 대답하길 궁방이 세워진 이후 한 물건도 제대로 쓰지 않았는데 어찌 감히 사가의 천인에게 재물의 은덕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런 이유로 빈의 장례 때 그 친족은 다른 사람에게서 옷과 신발을 빌렸다. 빈의 사친 중 관직명이 없는 사람은 궁중 출입 허락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오래 전부터 본궁에서 접견하라고 허락했었다. 그러나 빈이 본궁에 나가 기거하면서 사친과 여러 해 동안 격조하고 자람으로 하여금 문 앞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 빈이 사친들이 찾아올 때 말하기를 임금께 여쭈고 아래어 뜻을 받대지 아니하고서는 감히 불러내신다고 만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무릇 형제가 몹시 가난하여 어찌할 수 없어서 의탁하고자 하면 가족과 멀리 떨어지고자 했다. 단란함은 사람이 항상 품고 있는 심정인데 빈은 어찌 여러 사람과 다르단 말인가? 내가 내린 명령은 단 한 가지 일이라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조심히 정성껏 지켰는데 이는 실제로 사실을 경험했었다. 궁에서 산 지 20여 년 동안 일찍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좋지 않은 눈으로 본 적이 없었다. 혹여 말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거나 의심을 접하면 반드시 자세하고 소상하게 밝혀 스스로 완전히 타당함에 이르게 했다. 나는 평소 집안 밖의 일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빈도 역시 상황을 따르며 술잔을 주고받는 데 익숙하고 내 명부에 대해 꺼내지 않았다. 내가 혹 초소에 도착할 때면 궁중의 계집종들은 모두 황급히 숨어 감히 나아가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경계함에 힘썼고 아랫사람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도 이와 같았다. 길쌈에 민첩하고 요리를 잘하고 다른 이도 가까이 하여 후끌씨도 역시 스스로 범상함을 넘었다. 술이 양문을 익히면 능히 알아차리고 모두 이해했고 정신과 식견은 느끼는 곳마다 밝은 지혜가 열려 도를 깨달았다. 그뿐만 아니라 재능과 기회도 완전히 갖췄을 따름이다. 그리하여 빈의 장사에 반드시 내가 비석에 새기는 글을 지었다. 어찌 재주와 얼굴이 있지 아니하겠는가? 그런 나는 궁액을 엄히 다스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가혹하게 대하는데 일을 주면 헤아려서 명령을 받드는 일이 적었다. 빈을 후궁에 반열에 둔 지 20년인데 단단히 타일러서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게 했다.
이에 곧 명심하고 작은 실수도 하지 않고 조심하며 응대하였는데 법도가 저절로 있었고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니 마땅히 출중했다. 이것은 뛰어난 현인도 분명히 어렵다. 본분을 각별히 정성껏 지키며 신분의 엄격함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였다. 사사로이 윗사람을 찾아가서 청탁하는 일을 경계하고 되려 끊어내고 가득 이루어 놓음에 있어서 염려하였는데 이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가 있어 잃은 것이 크고 옳고 그름이 매우 분명하지만 감히 입을 열 수 없고 일이 되어가는 형세는 손을 댈 수 없으면 능히 오랫동안 정성을 쌓고 있는 힘을 다해 곧바로 나아가 물러서지 않았다. 가진 것은 의리로 하여금 끝내 마땅히 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니 이는 책을 읽는 사대부가 쉽게 갖추지 못하는 바이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일에 능하고 절개와 지조가 있다고 여기고 널리 전하고 전하여서 당대의 미담이 될 것이다. 부일빈의 상론은 이와 같다. 빈의 출신은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치 못하여 스승에게 배우지 못하고 후궁이 되었지만 학문을 배우지 않아도 알았다. 내전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것은 하늘과 땅이 마땅히 알고 금속도 가히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빈의 마음과 정성으로 매우 간절히 청하며 반드시 내전에게 정성을 다하겠다고 하며 더구나 장차 상심하고 슬피 울면서 평생 동안 내전을 따르겠다고 지극히 바랐다. 비록 옛날에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하는 충정이지만 매에 칼을 꽂은 정성도 이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빈은 덕을 실천하고 지키는 마음은 그 무엇과도 섞이지 않고 온전히 드러냈으니 이는 본디 그대로이기 돼서 드러났음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마땅히 낳은 어진아들은 영광된 왕세자가 되고 공을 세운 국세와 태산이 반석처럼 편안하고 병사로의 자식의 길로 왕족이 번창되어야 할 터인데 나라의 운세가 불행하고 신의 이치가 크게 어그러져 갑자기 올해 여름 무녀세자가 죽은 변이 있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하루아침에 죽었으니 빈의 흔적은 장차 이 세상에서 아주 사라질 것이다. 이 뛰어난 언행을 내가 글로 적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전하고 알려서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애석하다고 하겠는가? 이는 빈에게 한이 되고 무녀세자에게도 한이 될 것이다. 이에 대략 찬찬하였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 글이 길어졌다. 그대 비는
개운년생이고 향년 이름을 넘어 넷이다. 자녀는 일남일녀를 낳았으며 아들은 무녀세자이고 딸은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빈의 본가는 창령이고 고려 때 중인지기를 맡은 성인보가 시조이다. 인보의 아들은 문화시중으로 지낸 송국이다. 그의 증손은 검교의 정승으로 시호는 문정이다. 문정의 큰아들은 성린이고 둘째 아들은 서경이며 셋째 아들은 석인이다. 성석인은 예조판서와 대제학 직위에 올랐었고 시호는 정평인데 이 사람이 빈의 선조다. 그러나 훗날 집안의 계보를 잃어버렸다. 칠대존 만종은 재릉의 잠봉이고 고조경은 군자감 정이다. 그런 빈의 아버지는 증찬성 윤우이고 어머니는 정경부인 임씨이자 동네 언니의 임종주의 딸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린다. 하늘을 따라 정중하게 행동하고 말을 하면 사람을 감동하게 했다. 몸은 정중하게 행동하고 입은 극진한 말을 했으나 복록이 은덕에 보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마도 운명인 것 같구나. 저 고요한 율곡의 언덕은 문효세자가 잠든 곳이니 영원토록 서로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건대 멀고 오랜 세월 동안 배회하며 탄식하고 근심할 것이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